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세계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맥주들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각 기업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로 유명한 롯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클라우드 드래프트를 내놓으면서 맥주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키징이 많이 바뀐 것 말고는 솔직히 설명만 들어서는 과연 맛이 얼마나 다를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클라우드 드래프트와 기존의 클라우드를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점이 변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드래프트 같은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4캔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4캔 만원이면 거의 국내 수제 맥주들이나 아니면 해외의 유명한 맥주들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인 만큼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이 정도 돈값을 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랑 클라우드 드래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맥주일 거예요. 롯데에서 만들고 있는 맥주고요. 100% 몰트와 물을 타지 않은 맥주,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 뭐 이런 걸로 유명하죠. 분명 큰 메리트긴 한데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맥스에 비하면 요 한 티어 아래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특히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평도 꽤 좋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뭔가 맥주 레시피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맛도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멀리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클라우드가 되게 맛있다 하는 맥덕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번에 이 클라우드 드래프트와 차이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간만에 집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알코올 도수가 5도에서 4.5도로 약간 더 낮아지고 라벨이 꽤나 굉장히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딱 라벨만 보면 한국 맥주 안 같아요. 좀 일본 맥주 느낌?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들을 막 짬뽕 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재료 역시 똑같고요. 제가 이 맥주를 리뷰하려고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뭐가 정확히 다른 건지 찾아보는데 다들 맥주에 대한 맛에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맥주들은 뭐다? 맛보다는 마케팅에 좀 더 신경을 쓴 맥주다. 이런 식으로 전 좀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마시기 전인 지금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캔 맥주로도 생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맥주랑 캔 맥주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만 0.5도 낮아진 정말 애매한, 그냥 우리 새로운 거 냈으니까 한번 먹어봐 딱 이 정도 느낌의 맥주일 것 같은데, 과연 이 맥주가 롯데 주류를 살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잔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은 잔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 파인트 잔을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라거 맥주들은 벌컥벌컥 마시기 때문에 요런 파인트 잔이 가장 잘 어울리죠? 온도 같은 경우도 역시 냉장고에서 막 꺼낸 정도가 제일 좋은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온도가 살짝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고요. 요게 클라우드 드래프트입니다. 우선 외관 한번 보시죠. 외관은 진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그냥 완벽히 똑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 노란빛을 띠고 있고요. 역시 엄청나게 투명합니다. 건너편이 완전히 잘 보여요. 거품 유지력도 비슷한 것 같고 눈으로만 봐서는 두 맥주가 전혀 구분이 안 되네요. 향도 굉장히 비슷한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클라우드 드래프트 쪽이 몰트의 고소한 곡물 같은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비슷한 맥주를 두 개 비교할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향을 맡다가 요 향을 그 다음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코가 지금 약간 피로해져가지고 이 향을 제대로 못 맡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살 냄새를 맡으면 코가 약간 초기화돼가지고 향을 맡는 데 좀 더 도움을 줍니다. 둘 다 향이 강한 편은 아니고 라거 특유의 호피향도 좀 약한 편인데, 확실히 클라우드 드래프트 쪽이 좀 더 몰트의 고소한 곡물 느낌이 강조되어 있다. 우선 향은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뭐지? 잠시만요. 지금 이 두 맥주의 신선도 같은 경우는 14일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14일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맥주의 공정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가 좀 더 맛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맛에서 좀 산미가 튑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 지금 되게 깔끔하고 이 몰트 향도 기분 좋고 홉의 풍미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뭐 역하거나 비지 않은 점에서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얘는 맛에 전반적으로 약간 산미가 잔잔하게 껴있다는 느낌? 왜 이럴까요? 저 같은 경우 신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엄청 나쁜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라거 같은 데서 신맛이 나면 좀 불쾌하거든요. 그 라거 맥주와 가져야 되는 최선의 미덕은 맛이 훅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어떤 맛도 방해하면 안 돼요. 쫙 뚫린 그냥 아웃호환을 멋지게 질주하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쭉 달리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돌멩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차가 살짝 덜컹 덜컹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생맥주의 맛을 살렸다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생맥주스러운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생맥주의 깔끔하고 청량함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번 나온 이 클라우드 드래프트보다 클라우드가 훨씬 나아요. 클라우드 드래프트는 이 신제품 버프를 받고도 지금 좀 되게 애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몰라요. 저 같은 경우 저번에 테라도 별로라고 했는데 테라 인기 엄청 많아진 거 보면 제가 까면 뜰 수도 있죠. 명가흥일 수 있죠. 명가흥. 아우 시원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드래프트 한번 두 개를 먹고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인 평가로는 클라우드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미묘한 디테일이 이런 라거 맥주에서 저는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산미의 호불호를 빼놓고 봐도 이 클라우드 드래프트 기존 클라우드에서 어떤 점이 발전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마케팅만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맥주의 공정이나 맛 자체는 솔직히 크게 고민 안 한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쉽네요. 그래도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다면 라벨이 삐까번쩍해서 나름 눈이 가긴 한데 솔직히 요 기존 클라우드가 더 뭔가 심플하니 예쁘지 않나요? 요거 약간 좀 과하게 힘준 느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요 클라우드가 낫다. 클라우드 드래프트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라벨 이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 신상 맥주를 찾는 힙스터 분, 0.5도의 알코올 차이를 즐기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그냥 기존 제품 드세요. 가격도 똑같고 알코올도 똑같은 가격에 0.5도 더 높음. 쌉 이득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드래프트 점수 어렵다 2.5점 주겠습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또 혹시 다른 편의점 맥주 리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